안녕하세요. 테슬라 3 후방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별파박이와 양쪽 파박이 두개 넣었습니다. 네, 전조등은 개조해서 야간에 좀더 네, 환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배터리는 파박이는 본체 배터리 이용하고요. 네, 전조등은 네, 이렇게 5핀으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파박이와 별파박이는 네, 본체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네, 스위치는 오른쪽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스위치 누르면 네, 별파박이와 양쪽 파박이 네, 후방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네, 작동하고 있고요. 전조등은 모션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꺼지고 손을 갖다 대면 켜집니다. 네, 한번 어느 정도 밝기가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전조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어두운 주차장에 왔고요. 약간 목소리는 울립니다. 네, 이 정도 밝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두운 오지나 네, 외곽에 나갔을 때 네, 확실하게 시인성 향상하실 수가 있고요. 각도 조절하시면 이렇게 더 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꺼지고, 손을 갖다 대면 켜지고, 모션 감지 기능이 있고, 네,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네, 다만 적재하실 때, 네, 아무래도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3 후방 시인성 향상과 그리고 전조등, 네, 개조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